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예, 저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 왼쪽 어깨를 칠 건지 오른쪽 어깨를 칠 건지는 강호동 씨가 패널 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대로 긴장감을 계속 풀어주십시오. 또... 자, 결정했습니다. 네, 결정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왼쪽 어깨를 이렇게 건드리면 손과 발을 모두 이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내려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 역시도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천천히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간 빙의 마술이었습니다. 와! 자신의 위치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갑시다. 뭡니까? 뭘까요, 스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도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어깨에 신호가 오던가요? 들라고?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찝어주는 게 이렇게 땡기지 않았어요? 우영 씨, 우영 씨, 뭔가 땡겨졌어요? 뭐죠? 저는 그 마술사님께서 이렇게 했던 느낌이랑 똑같이 이게 잡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미스터 마리키 나뜨겼어요. 아, 예, 이 의상을 드릴 테니까 한국의 미스터 마리키 되셔도 됩니다. 아, MC로서도 스타기 MC로서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낄 정도로 뿌듯합니다. 멘탈 미션 이 준영군은 영광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 2, 3위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준영군이 최고득점자가 되면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영주군은 탈락이 됩니다. 최종 점수를 공개합니다! 하기 전에 영주군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각오도 듣고 싶고요. 아, 저한테 이제 여기 올라온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고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 50년 부부애라면 마술왕도 문제없다. 엽기 금슬 마술사 부부 윤왕구 오동분. 강렬한 탱고의 등장. 초롱 황혼 최고령 마술사 윤왕구 오동분 어르신. 지난번 할머니에게 20개 넘는 칼을 꽂으며 살벌한 마술을 선보였던 할아버지. 하지만 이번엔 다정하고 강렬한 탱고! 탱고! 탱탱고! 또다시 상자로 들어간 할머니.